땡사를 안 해봤는데 넌 와서 보니까 그냥 하더라고. 효도도 가다가 한 번씩. 효도도 참 많이 했지 내가 한동안. 웬 효도? 기억나는 거? 내가 이제 학창시절에 유학 보내달라고 막 학교 안 가고 그거 하고 중3 때 잠깐 뭐 좀 조금 노는 거 빼놓고 내가 속상한 거 뭐 있었지? 중학교 때 당구 치러 다닐 때 엄마는 완전히 이건 불량 청소년이 됐는데 나는 그랬었어. 생각해. 난 그런 식이었어. 거기 빠지고 싶었고 들어간 게 아니고 항상 선을 지키고 그런 생각이 있었어. 그럼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훌륭한 박영화가 됐지. 맞아. 엄마도 그거 인정해. 당스러워. 엄마 왜 그래. 바보 엄마 바보 아들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에겐 최고의 엄마고 아들이다. 엄마 주름살이 늘어가는 게 보이고 아빠 주름살 늘어가는 게 보이고 그리고 어렸을 때는 모르잖아요. 저도 어리지만 학창시절에는 저 학교 생활하고 바쁘지 엄마가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만지 뭐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걸 다 알고 같이 그걸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제가 해왔던 게 너무너무 한심하고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더라고요. 가족이 엄마 아빠 누나 전부인 것 같아요. 저한테 또 저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현재로서는 부모님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게 보이니까 빨리 잘 돼요. 효도 한번 해야죠 이제. 보고 또 보고의 야외 녹화 현장. 오늘은 극중 명언의 큰누나 금주의 결혼식이 있는 날이다. 그동안 관심을 끌었던 은주 금주의 겹사던 문제가 마무리되는 날. 진짜 말하지 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결정만 그럼. 신랑 기풍이가 등장했다. 야, 너 장가 보내기 되게 힘들다 진짜. 아유, 끝났다. 이게 뭐냐 누나들이 뻘이 갖고. 지금 시간은 새벽 2시. 아니, 무시하게 말한 게 사라지다 보면서 다 밀려오고. 비비안니의 그런 모습을 읽었을 때 한번 봐. 보다가 졸으면 오동해. 좀 튀는 헤어스타일을 한 금주. 오늘의 주인공인 금주의 헤어스타일을 보고 명언이 계속 놀려대는데 주름을 깨는 데는 역시 농담 따먹기가 최고. 모두들 짝을 찾아가는데 명언의 짝은 어디에 있을까? 싫어요. 너의 이상형은 어떤 거야? 촬영장에 재롱둥이 산나미를 두고 지수와 영아가 농담을 던진다. 어떤 스타일? 내가 예를 들어서 얘 하나만 물어볼게. 얼굴은 캐도 못생겼는데 마음씨 너무 슬픈 여자가 하나 있고 앉아. 얼굴은 진짜 이쁜데 못생긴 여자 완전 누구야? 미니를 해봐. 생각하는 대로 빨리 얘기해. 이쁜 여자 택하자니 성격이 걸리고 성격 좋은 여자. 그냥 포기하고 다른 여자 걸릴 거예요. 그럼 용아는 어떤 여자와 결혼하고 싶을까? 뭐 아들 딸 가리지 말고 하나만 낳자. 저한테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런 여자는 저한테는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복잡복잡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세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좀 같았으면 좋겠고 좀 가정적이고 성격이 외향적이지만 그래도 가정에 충실한 사람들 있잖아요. 가정적이고 똑똑하다기보다는 좀 지혜로운 여성. 살림을 잘할 수 있는 애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아, 그래, 네가 명언이요. 아주 훤칠한 총각이 되겠구만. 명언의 짝이 누가 될지 짐작케 하는 장면. 은주 금주의 결혼이 마무리 지어지면서 이제 보고 또 보고의 스토리 축은 명언의 짝짓기로 넘어간다. 너무 섹시하세요. 너무 섹시하세요. 자, 카메라 밑에 쪽이에요.
한밤중이지만 실제 결혼식장과 다름없는 녹화장. 그러나 다른 점은 신부 엄마가 졸고 있다는 것. 진짜 부부처럼 다정하게 이룰 게 없는 정욱과 김창수. 금방 샘을 낸 박원숙이 남편 장용을 체근한다. 근데 정욱 쌤은 아무 말 받아가지 않네. 아무 말 안 받아가지 않네. 새벽 4시. 지칠 대로 지쳐 피곤하지만 여유있게 농담을 할 수 있는 느긋함. 영화 같은 초보 연기자로서는 쉽게 가질 수 없는 베테랑만이 지닌 노련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남겨둔 마지막 주말. 영화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면의 개봉일이다. 소녀 팬들에게 휩싸인 용화. 내내 영화 걱정뿐이던 용화는 막상 개봉하는 오늘 극장 앞에 몰린 사람들을 보니 조금 마음이 놓인다. 사진 찍으면 안 돼요? 아 괜찮아요. 부드럽고 친근한 오빠 같은 이미지의 용화. 그의 매력은 아직 때가 덜 묻었다는 것.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누가 온 것일까? 보고 또 보고의 명원의 아버지가 아들의 영화 개봉을 축하해주러 오셨다. 친아버지처럼 잘해주시는 정욱에게 용아는 평소에도 늘 아버지라고 부른다. 야, 감사합니다. 야, 형 뭐 안아줘야 되는데.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해드릴게요. 저 네.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영화 끝나고 여기 서 있을게요. 그때 또 영화의 첫 영화는 어느 정도는 성공인 듯 싶다. 영화 홍보를 위해 출연한 서세원 쇼. 영화 오빠가 주는 거? 장시간 고른 선물이 드디어 개봉 박두. 선물 받는 이의 기뻐하는 표정을 보는 일도 역시 즐거운 일이다. 어? 아저씨? 선물로 받은 토끼와 서세훈이 닮긴 닮았다. 초대 손님의 장기자랑. 임창정 춤을 흉내내보지만 쑥스러워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용화. 추위와 긴장 때문에 연속 NG를 내며 2시간 만에 촬영에 성공한 키스신 촬영에 얽힌 에피소드 한 토막. 한번 해보겠습니다. 막 하다가 막상 키스신이 딱 들어가니까 약간 떠는 것 같아요. 현주 씨가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박영화 씨도 저도요. 막 양치하고요. 담배도 안 피시고. 저는 그날 샤워를 두 번을 했어요. 왜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랬는데 막상 새벽 되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참다 참다 딱 못해서 어떻게 우연히 딱 그 카트 바로 전에 김밥이랑 떡볶이랑 순대 오뎅 뭐 이런 사다가 먹고 같이. 근데 둘이 같이 먹었으니까 뭐 누구한테서 나는. 12년 만에 되찾은 사랑의 감격을 키스로 멋지게 표현한 영화 현주의 첫 키스 씬. 올해 크리스마스는 영화 유난히 인연이 깊다. 베스트 극장 우리 기쁜 크리스마스의 남자 주인공 역을 맡은 것이다. 자신의 곁을 떠난 애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순수한 남자 역할. 결국 기다리던 애인은 돌아오고 산타클로스 용화는 이제 그 감격을 뜨거운 포옹으로 표현한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40초를 끌어야 하는 포옹신도 용화에게는 영화의 키스신 못지않게 어색하고 어려운 일. 영화의 상대역은 이민영. 쑥스러워가지고 좀 조금 헤매는 것 같아. 자기 좋아 좋아. 봤죠. 얘가 갑자기 들어올리니까 부담스러워. 아니 너 다칠까 봐. 하나도 안 무거워. 팔만 좀 아프고 허리에 무리만 좀 가. 예상치 않은 교통 체증으로 많은 스태프들을 기다리게 한 용화. 미안해. 부탁해. 괜찮아. 안아줬으니까 괜찮아. 영화 홍보에 드라마 겹치기 출연으로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요즘. 용아는 즐거운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은데 잠 많은 용아에게는 수면 부족이 가장 큰 고통이다. 얼마 전 있었던 에피소드 한 가지.